미술랭. 우리나라의 모든 술을 자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와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so I'm Laurent from France. I'm Steve from Belgium.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중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 유! 이거는 꼭 미술랭에서 꼭 다뤄봐야 되는 거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현대백화점 지하에 파는 식초 같은 느낌. 맞아요. 소그로 추순. 소그로 추순. 소그로 추순. 버섯. 서귀 버섯으로 만든 정통 수제 발효주 약주예요. 되게 멋있어요. 성로주는 천둥과 번개 천지기용을 먹은 것 같아. 천둥과 번개. 토를 불러와. 석기 버섯이랑. 약재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당귀, 국화, 민들레 이렇게. 이거 약입니까? 도수가 13도예요. 서귀 원주조에서 만든 약주입니다. 서귀 원주조. Here you go, Mister. I don't know what to say. Olive oil. Yeah, olive oil, exactly. 향이 진짜 특이해. 버섯 냄새. 향. 장난 아님. Let's try it. Okay, nice knowing you, man. Then, yeah. 짜잔! A bit bitter. Yeah, it's very bitter. It's a bit bitter. Now, what is in there? Prune or something like that?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와, 예술이다. 약주다. 약주인이 한 잔 더 하시죠. 이거 진짜 어르신들을 선물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쓰진 않아. 한약방 느낌 나. 어 맞아 한약방 느낌. 처음 향은 아빠가 먹는 한방 캔디 같은 느낌? 목 캔디 그거에다가 목 캔디 버섯 올라오고 찌릿하게 끝나는. 되게 부드럽고 풍미가 되게 풍부하고 냄새를만 맡으면 약간 정말 누룩, 효모 이런 냄새가 약간 나요. 알코올 냄새는 전혀 없고 근데 입안에 있다가 넘어가는 이 순간의 모든 맛이 다 달라. 뭔가 다 느껴져. 차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약간 떫은 그런 맛도 나는 것 같아. 약간 이거 국화랑 민들레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I don't know what I'm doing. No. Yeah, me neither. It has a mushroom in it. Mushroom has other different herbs too. Different herbs, but the main ingredient is mushroom. People tend to be really creative. Yeah, no, it's not like so, like people crazy as well. Like, oh, I have mushroom. What mushroom. Do I do with that? I gotta make alcohol with mushroom. It's like, Jesus Christ.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급 한식집에서 나오는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어야 될 것 같은. 아 맛있네요. 안주는 역시 한식 골뱅이 무침이나 이런 거랑 먹어야 되겠네. 전하고는 또 안 맞을 것 같아. 그거는 느끼한데 맛이 프레쉬하지가 않아서 요리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 소스를 이런 걸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최근 마신 술 중에 제일 인상 깊지 않아요? 인상 깊어요. 어 진짜. 그러니까 마시면은 이 산과 버섯이랑 천둥 번개가 그려져. 우린 건강.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른들하고 어른들은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몸에 좋은 약이랑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술 마시면 흥분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차분해지게 맞아요. 하는 느낌이에요. 선비처럼 차분하고 좀 이렇게 정돈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두 손 먹고 있어요.